아이시스트 스타트업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협업 토크쇼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특히 스타트업 내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한 기존의 협업 방식에 생긴 제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앞으로의 협업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지 다룹니다. 그래피티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분들도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팀 프로젝트를 위해 협업하고 계실 텐데요. 협업 토크쇼에서 모신 네 분의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협업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협업 토크쇼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황희철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차례대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문서 관리 그리고 지식 관리 사스를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캔버스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그 오늘 또 협업이다 보니까 직무 관련해서 조금 그래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붙여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타입드라는 이제 사스 제품의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뭐 기획적인 부분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의 브랜드 퍼포먼스 마케팅을 담당하는 브랜드 팀 리더 차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 제품이 잘 팔리게끔 하고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상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럭스로보를 창업한 오상훈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한 100명 정도 이제 인력들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IoT 디바이스, 그리고 MCOS, 마이크로 O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초기에는 이제 상품 기획을 이제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뭐 투자라든 IR이라든지 투자 활동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매니징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실무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협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 협업 대상이 누군지 또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맡고 계시는 직무 분야들이 뭐 마케팅도 있고 뭐 기업을 어쨌든 총괄을 하시면서 테크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그 디자인도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세 분이 모이셨는데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직무로서의 협업 대상이 누구이며 누구인지 먼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요성이나 그 전문성이 우리가 내가 맡고 있는 직무에서 그 중요성이나 전문성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우상훈 네.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협업을 누구랑 하냐고 하면 되게 좀 모호해서 사실 모두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대상은 사실 모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협업에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찾으라는 거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팀에서 뭐 늦게져서 못했다 아니면은 제가 개발을 늦게져서 뭐 영업이 늦어졌다. 사실 세상에 협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남 탓하기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 탓을 하면은 일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늦어지면 내가 안 도와줘서 늦은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 항상 본인 스스로 찾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저는 협업의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초기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기술,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니까 어떤 테크 중심적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로 빙의해서 보면 그때 이제 내 외부에 많은 협업 대상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막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관점에서의
그 전문성이 어떤 게 필요하고 그때 이제 협업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전문성이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전문성과 더 중요한 게 시장에서 정말 이걸 우리가 세일즈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진짜 이걸 원할까가 되게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엔지니어들은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걸 열심히 팔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거를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우리가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상품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 기획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적절한 시기에 런칭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모든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기술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되게 완성도를 높게 해서 런칭하는 걸 원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린하게 런칭하고 린하게 이제 프로덕트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는지 해서 내부에서 이제 뭐 세일즈라든지 상품 기획들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그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을 고민하는 것과 그 밖에서 쓰는 사용자들과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을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거 자체가 중요성과 뭐 전문성 그런 것들이 네. 오히려 소통하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약간 깊이라든지 뭐 기술 난이도나 그런 거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뭘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팀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아직도 그러거든요. 저희는 영업이랑 연구소랑 맨날 싸우거든요. 영업에서는 이거 필요하다고 하고 연구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항상 이제 저는 회의에 들어가면은 영업에서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상상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면서 대화하려는 게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벤터스의 차혜선님에게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퍼포먼스 마케팅이 우리 이벤터스의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뭐 그런 어떤 직무로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직 학생분들이나 아직 업무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마케팅이란 이렇게 만들어주신 좋은 대표님이랑 개발자님들 그리고 디자이너님들이 만들어주신 좋은 제품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판매할 것인지 타겟을 정하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그 좋은 제품들을 장점을 차별화된 점을 알릴지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그 목표까지 잘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디지털로 광고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좀 소구점들을 해소한다든지 퍼널을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들의 타겟에 얼마나 우리의 제품을 맞출 수 있는지를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되게 조금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그거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분들하고 협업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 프로덕트에 있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협업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개발자와는 제품을 저희가 웹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에 어떠어떠한 코드를 심어달라 이렇게 트래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한 요소를 심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트래킹된 사용자 타겟들에게 광고를 집행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와의 소통도 많이 하고 저희 디자이너님과는 광고를 만약에 집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획했던 우리의 타겟에 맞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한 메시지를 가장 디지털적으로 콘텐츠로 잘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와 디자이너 모두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고객과의 접점을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로서 네. 그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현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승민님도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디자이너로서 네, 어떤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같이 협업하는 분들은 일단은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개발자분들 그리고 기획을 전달해 주시고 이제 일정을 관리해 주시는 PO 분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특히 이제 CX팀이라고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담당하시는 분이랑 또 소통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디자인이라면 사실 뭐 혼자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한다 이게 아니라 유저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유저가 이걸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디자인한 거를 유저한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디자인을 다듬는다던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CX팀이랑도 계속 소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케팅팀과도 계속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디자이너는 그 업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고민 그러니까 디자인을 뭐 예쁘게 한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이제 유저가 잘 사용해주고 유저가 원하던 아니면 우리가 꼭 유저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가 항상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자인할 때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도 받고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유저한테 이제 1대1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받는 피드백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표를 심어가지고 그 지표가 사용자들이 이걸 얼마나 클릭하고 이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고 이런 지표도 받으면서 우리의 디자인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유저의 마음을 읽고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희 팀적인 고민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글로벌에 더 먹히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부가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약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을 내가 한 디자인이 정량적으로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터와 협업을 해서 그 지표를 또 뽑아내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내 디자인이 어떻게 고객들이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루 일과 동안 지금 설명하신 마케터나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루 일과 동안 소통하고 협업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문서로 주로 소통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도면 아니면 뭐 코드 뭐 그냥 아니면 구두로 뭐 하는 회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하루 일과 속에서 협업의 관점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주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네. 이렇게 이쪽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의 일과를 좀 상상을 해볼게요. 처음엔 우리가 항상 전사적으로 데일리 미팅을 해요. 그러면 전사적으로 공유할 거를 비즈니스 팀이랑 프로덕트 팀이랑 나눠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팀, 비즈니스 팀 분리를 해가지고 프로덕트 팀 내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만큼 잘 진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뭐 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가볍게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저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이제 CX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막 미팅 요청해서 같이 얘기 나누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개발팀은 이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소통들이 일어날 때 저희는 뭐 슬랙으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지라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지라에 댓글을 남겨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팀 내에서는 이제 피그마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댓글 달면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소통이
뭐 대면, 비대면, 그리고 뭐 피그마에서 아니면 슬랙에서 되게 다양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그 동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아요. 거의 이제 소통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디자인은 특성상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집중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순간도 필요해서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어려울 때가 좀 많습니다. 주로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나 어떤 텍스트로서 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저희 이제 항상 노션으로 미팅 노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고 뭔가 결정된 사안들이 있을 때 다른 팀원들도 궁금할 때 그 미팅 노트를 확인해서 아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게 항상 노트 작성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디자이너라 그래서 그런 소통보다 어떤 이미지 파일로서 결과물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소통이 훨씬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비중은 생각보다 적은가 봐요. 맞아요. 그 비중은 이제 디자인팀 내에서는 꽤 많아요. 디자인팀 내에서 이제 비주얼로 이제 소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많은데 다른 팀이랑은 오히려 뭐 서면, 뭐 대화 이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정성적인 것들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얘기들을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팀 내에서 소통할 때는 이미지 파일이나 디자인 결과물 가지고 네. 소통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러면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입장에서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도 사실 별반 다를 것 없이 요즘 사실 요즘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서면 자주 이야기하고 서면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협업 툴을 많이 사용하는 이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업무를 진행할 때 저희 팀은 자주 아침에 오전에 회의를 하고요. 전 팀 회의를 하면서 발산형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냥 콘텐츠 마케터들이 섞여 있는 브랜드 팀으로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발산형으로 이러이러한 게 요즘 좋더라 우리가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이걸 더 발전해 보자라고 생각되는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좀 더 이제 자리로 와서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게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프로젝트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콘텐츠화 돼야 되는 것은 콘텐츠 마케터가 콘텐츠 디자이너와 함께 콘텐츠를 배포하고요. 그리고 나서 배포가 끝난 후에 회고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조금 다른 팀들과 협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 이벤터스가 지금 현재 업무 방식이 OKR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목표와 목적이 맞다면 누구나 그 목표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업무를 좀 개인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이랑 저희 퍼포먼스 마케터뿐만 아니라 콘텐츠 마케터도 그리고 비즈니스 팀 멤버분들도 아니면 오퍼레이션 팀 멤버분들도 다른 팀들과 협업을 긴밀하게 할 수 있게끔 회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현재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모두가 생기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팀 개발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개발자가 필요한 업무다. 디자이너가 필요한 업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건 행사 쪽에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퍼레이션 팀까지 그리고 콘텐츠 마케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멤버들을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멤버들 간에 최대한 저희가 우리가 그 가지고 했던 목적이랑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걸로 좀 뭔가 제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마케팅과 마케팅과 디자이너들의 직군에서 협업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상상만으로서는 조금 약간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소통을 하고 있네요. 네,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새삼 느끼는 게 아, 한국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납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은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고 계시고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객, 인하우스에서도 또 많은 소통들을 하고 계셔서 대표님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구두나 전화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게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분기에 한 번씩 전사의 목표를 한 6가지 정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수치적인 목표를 잡아요. 뭐 매출 얼마 만들기, 아니면 신규 BM 뭐뭐뭐 만들어서 런칭하기, 아니면 뭐 IPO 뭐 준비 IPO 준비 완 준비를 어디 어디까지 하기 해서 그런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목표에 이제 할당해서 부문들을 이제 할당을 해주고 그 부문장들이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들을 또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얼마, 뭐 해외 뭐 어디서 얼마, 뭐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그리고 또 그거를 또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팀장들이 또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것들을 써오고요. 매주 이제 위클리마다 팀장들이 내가 이번 주엔 뭘 했었고 뭘 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그런 이제 저희는 Monday.com을 쓰는데 Monday.com에 그런 이제 OKR 보드 안에다 올려놓습니다. 그걸 리뷰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런칭한 다음에 보호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뭔가 그런 퀄리티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그럼 그거에 맞게 새로운 또 프로젝트 보드를 만들고요. 그걸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 한 번 최소 한 번씩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영업에서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개발 안에 이제 개발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버그 리스트들이 한 50개가 있다면 50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갖고서 어떻게 소비자랑 소통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런 이제 화면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Monday.com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걸 최대한 배제하고 그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제 그런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그런 Monday.com을 주로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IR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기획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 기획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QA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실 그 프로젝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PPT 하나를 가지거나 아니면 엑셀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네, Monday.com 홍보대사 이런 느낌은 그 저희 마이크로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즈라는 그 채팅 툴을 쓰는데 팀즈에 들어가면은 동시에 한 10명이 똑같은 엑셀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일률이 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할 때 칠판에 굳이 쓰지 않아도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서로 의견 교류를 하면서 거의 또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협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제 똑같은 데일리의 일상보다는 위클리에서 월요일은 뭐 어떤 회의, 화요일 어떤 회의, 수요일 어떤 회의, 목요일 어떤 회의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협업 툴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풀었으냐가 되게 이제 회사의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그 제가 이제 들어보면 대표님께서는 되게 툴 베이스로 소통을 면밀하게 트래킹해 가면서 플랜과 두와 체크를 잘 실행하시면서 소통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럭스로브가 괜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군요. 아, 그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한다고 했는데 네. 안 했어요. 네. 근데 기록이 없어요. 한다고 했는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참 뭐라고 하기도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다고 한 거를 글로 항상 남겨놔야지. 네. 너 이때까지 하겠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챌린지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럭스로보는 네. 그 툴 베이스로 모든 협업과 소통을 툴 베이스로 한다고 생각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건 항상 회의 끝난 다 근거를 항상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툴을 잘 활용하십시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저기 뭐냐. 같은 맡고 있는 업무 직군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알아봤고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어떤 각각의 어떤 펑션에서 있어서 업무 가치관 차이나 뭐 그런 것들로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뭐 대표님께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툴을 쓰다 보면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 조직과 어떤 오해가 발생하거나 그 과정에서 플랜이 틀어지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충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긴 적은 없나요?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년 목표를 세우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1년에서 반기로 줄이고 반기에서 그래서 분기로 줄이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말 초기에는 거의 뭐 먼슬리마다 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목표 세우기도 되게 모호하고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초기 때는 회사 이제 한 10명 이하일 때 칠판을 항상 두고서 그 칠판에 이번 주에 뭐하기, 이번 주에 뭐하기, 이번 주에 뭐하기 하고서 이번 달 목표, 다음 달 목표에서 이렇게 하나씩 가지가지 쳐내는 식으로 했었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회사가 이제 인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명확한 계획과 명확한 실천이 제일 중요해진 시기라서 일단 그런 일을 최대한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또 TF를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책임감을 가질지 그리고 얼마큼 그 일을 빨리 처리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내에 되게 중요한 문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처리해야지 우리 회사가 더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같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드는 건 HR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애초에 그 직원들을 뽑으실 때 그런 방식의 소통을 네. 선호하는 분들을 뽑으시려고 노력하시겠네요. 만약에 뭐 네.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소위 이제 뭐 이렇게 되게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관리 당하는 느낌이 드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그렇게 마찰이 아직까지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목표를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목표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찰은 없었는데 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초기 때는 사실은 개인의 퍼포먼스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의 퍼포먼스보다는 조직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기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의 역량을 주로 봤었다면 요즘에는 이 사람이 조직적인지 조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냐면 럭스로보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과정에서 뭔가 충돌과 오해가 있을 법도 한데 계속 없다 그러시니까 계속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네. 뭐 오해 뭐 그런 게 생긴 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아 이런 적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 런칭을 했는데 네. 영업에서는 가서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첫 고객이 안 움직인다고 연락이 와요. 네. 그럼 영업에서는 화나거든요. 아 이런 걸 내가 팔라고 만들었냐. 네. 그럼 연구소에서는 아니 여기서 잘 됐는데 QA도 다 걸치고 해서 퀄리티 괜찮게 나가는데 왜 안 되냐. 네. 라고 하면은 서로 영업에서는 대충 보고 팔았다라고 연구소는 생각하고 연구소에서는 영업에서는 연구소에서 제대로 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감정적 계통 막 이렇게 부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들 최대한 없게 하려고 부서에서 부서 간으로 대화를 할 때 대화하는 연결 창구들이랑 프로세스를 항상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 컨트롤 엔지니어링이라는 또 그런 직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퀄리티 안에 커스터머 퀄리티 엔지니어라는 그래서 연구소에서 타 부서랑 소통을 할 때는 그 부서를 통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영업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을 조율해서 연구소에 있는 조직장들이랑 대화를 하고 조직장들이랑 목표를 세워서 그거 갖고 영업이랑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업에서도 이제 아무나 이제 그런 이제 CQA랑 그런 조직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제돼서 얘기할 수 있는 한 명의 전담 인력이 있고 그 전담 인력이 그걸 잘 가공해서 이제 대화를 하게끔 만들고 또 생산에도 또 그런 거에 대한 전담 인력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인력들 통해서만 대화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럼 이제 또 술 사주고 이제 힘내 너가 있어서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응원도 해주고 럭스로보는 협업 전문가가 있네요. 네. 네 부서 간 부서끼리 어떤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서끼리의 소통을 해줄 수 있는 협업 네. 전문가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벤터스는 어때요? 이벤터스는 어떤 이벤터스를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치 이렇게 회사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혜선님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다른 직군하고 계속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하고 계속 개발자한테 코드 심어달라 그러고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리퀘어먼트도 주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나 도대체 이걸 왜 하려는 거지? 그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이걸 왜 해달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런 오해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사실 오해랑 충돌은 자주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 서로가 의사 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려고 계속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작은 아주 작은 오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도 마케터로 그냥 입사를 하고 개발자가 저희 팀의 절반 이상이었던 회사에 이벤터스에 입사했는데 그럴 때 저는 개발자라는 직군을 사실 처음 본 거기서 딱 처음 만났는데 개발자분들이 화면을 저는 되게 마케터라서 이것저것 리서치할 것도 많고 콘텐츠도 막 배포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마우스도 심없이 움직이고 계속 자판 치면서 일을 하는데 개발자 어떤 분께서 되게 화면을 그냥 보시면서 계속 그냥 코드만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분이 저는 그때는 개발자를 몰랐으니까 그런 잘 몰랐으니까 아 이분이 그냥 멍 때리고 계시나? 왜 일을 안 하시지?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좀 지금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그런 거 보니까 아 그냥 개발자는 그게 업무의 하나의 좀 업무더라고요. 약간 계속 그걸 코드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게 좀 개발자의 업무였는데 저는 처음에 마케터로 와가지고 그걸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는 되게 막 바삐 혼자 일하는 느낌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작은 오해들도 있고 사실 협업 과정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다 보니까 광고를 판매하여 자체 광고를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자체 광고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를 판매하는 게 저희가 처음 마케터들이 수기로 뭐 이메일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메일에서 그런 광고 신청을 받으면 이메일로 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또 이메일로 견적서를 주고 되게 불필요한 업무 좀 프로세스를 지금 마케터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자잘하진 않고 그런 조금 부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로 아 이거 마케터의 리소스를 좀 감소시켜보자. 이게 프로덕에 붙여보자. 이걸 좀 플랫폼에 광고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사실 마케터이기 때문에 마케터의 리소스를 줄여주는 광고센터를 만들어주세요를 목표로 했고 사실 프로덕도 다행히 개발자와 기획자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되게 애자일하게 되게 빠르게 제품이 완성되었어요. 제품이 완성됐는데 마케터 입장에서 조금 더 약간 기획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게 이거를 더 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완성된 애자일하게 완성된 이후에 저희가 이거 조금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조금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약간 좀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하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사실 프로덕에서는 이게 처음에 원했던 그런 마케터의 리소스도 줄 수 있고 또 광고도 판매할 수 있는 딱 그거인데 왜 조금 더를 이야기하시지? 왜 뭐가 더 부족하다고 하시지? 라는 의문들을 계속 물어보시고 저도 근데 이게 조금 그 광고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라는 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목표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환기시키고 아 우리가 목표했던 바가 이거니까 이거에 맞는 건 이게 맞아라고 좀 목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환기시키면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프로세스를 점검해보고 최소한의 그러면 모다를 띄워서 이거를 좀 해소시켜보자라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서 바로 배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에게 한 질문을 똑같은 내용을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충돌이 없는 거, 충돌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두 분 다 충돌이 없으셨다고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듣는 분들이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승민님은 그럼 동료들과 싸우신 적 없으세요? 싸운 적이요? 싸운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보통 있을 텐데요. 아 이 개발팀이랑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찰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개발자분들이 이 디자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제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내가 디자이너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간혹 아 왜 이렇게 디자인에 불만이 많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 이분들도 이게 아 제품에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피드백 들어올 때는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외에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서 전달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소통 채널이 되게 많아요. 뭐 지라도 있고 슬랙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라에다가 이제 디자인 수정되었어요. 반영해 주세요라고 딱 했는데 그걸 모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알게 적어놨으니까 알겠지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이 지나고 뭐 체크를 해봤는데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적었는데 왜 개발이 안 돼 있지 하니까 그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지연된 적도 있었고 사실 그 외에는 개발팀 외에는 뭔가 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대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다른데 개발팀과 디자인팀은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와줘야지 좀 재밌을 텐데 네. 개발자들하고는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보면은 개발자와 대화하는 법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자는 또 다른 종족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네, 그런 책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협업이 보면 결국 내가 하는 직무와 다른 직무를 하는 사람들 간에 협업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고 네.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다 하신다고 네, 그렇게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다 보면 내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 다른 직무의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업무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은 네, 별로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러면은 다 이분들은 지금 그런 레슨을 깨달아서 그 업무를 협업을 되게 잘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는다 그래도 정말 협업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조그맣게 창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큰 기업에 매각을 해서 또 큰 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해봤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는 정말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업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부서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서 간의 거리도 되게 멀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협업을 잘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세 분 다 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협업이 어려운데. 네.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각각 회사들은 재택근무에서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재택과 오프라인, 온라인 뭐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되게 자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재택하고 싶은 사람은 또 재택도 하고, 근데 재택 많이 안 해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직접 대면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이 더 많고, 때로는 너무 원거리에 있으면 온라인으로 이제 컨콜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각각 회사에서 직무적으로도 또 그 뭐 재택을 못하는 직무도 있을 거고, 재택이 훨씬 더 편한 직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와 본인의 맡고 있는 롤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근무 방식으로 근무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지금 출퇴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한창 심각할 때는 재택을 섞어서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고 아직도 PMF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거를 좀 더 지향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해외에 출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재택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뭐 게더타운도 활용했었고, 이번에는 또 뭐 슬랙에 또 허들이라는 기능이 많이 생겨서,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은 SaaS들이 이런 협업, 그러니까 재택 협업 관련된 기능 되게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그 소통 간의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재택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출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출퇴근을 자율 출퇴근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간만 맞추면 앞뒤로 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영역이 행사다 보니까 온라인 행사, 오프라인 행사 이렇게 외부적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외부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사실 그러기 때문에 좀 재택보다는 출퇴근을 하면서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작년에 재택을 했을 때는 저희는 잔디를 쓰고 있어서 잔디의 상태 메시지에 지금 오늘은 어떤지, 지금은 어떤지 약간 상태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지금 자리가 비어져 있는지, 지금 회의 중인지, 지금 따로 뭔가 쉬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잔디 상태 메시지를 많이 이용했고요. 요즘에는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정부 지침에 맞게 네, 반출근 반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강해진 거는 팀장들의 위치? 가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회의 때 우르르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했으면은 이제는 보고를 모두 다한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팀장들을 중심으로 많이 받게 됐고, 그리고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회식을 하다 저희가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남역으로 이사 온 것도 이제 술이 많아서 왔는데 모두 다 이쪽으로 오길 원하더라고요. 원래 여의도에 있었다가 왔는데 이제 회식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1년 내내. 그래서 저희가 회식을 신년회를 어떻게 했냐면 게더타운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 100명이서 우르르 바글바글 하면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경품도 나눠주고 하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보이면서 부서방 가가지고 같이 이제 술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벤트도 계속 하고 하면서 약간 새로운 느낌의 끈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마다 이제 뭐 얼굴을 보면서 회식을 했을 경우에 되게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연구소에 있다 갑자기 한 명을 꼬집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SCM에 보내서 이제 뭐 처음 보는 사람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회 요소라고 생각하고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제 저희는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 팀즈에 항상 이제 시간대별로 참가해가지고 딱 참가 누르면은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회의실에 모든 사람이 회의를 하는 거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항상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PPT 같이 띄우면서 같이 보면서 얼굴을 굳이 보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일률이 오른 부서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덜어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 부서, 하드웨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재택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택을 안 하는 부서들도 덜어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팬데믹에서 이제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다양한 걸 테스트해보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도 되게 좋은 거는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이제 뭐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직들에서 이제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택도 네. 효율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선택적으로 비대면도 이제 낯설지 않게 네.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도 효율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되진 않을 거고 언젠간 끝날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뭐 재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비대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그 네. 저희는 그 일단은 근무는 나와서 다 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얼굴을 봐야지 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해외 세일즈를 생각보다 되게 많은 나라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항상 교육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저희 겸사겸사해서 교육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직접 이제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항상 했었는데 그걸 리모트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해외랑 실시간 계속 대화하고 만날 수 있게 저희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이제 영업에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는 데 썼었고 또 생산 공장을 사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생산 공장은 서울에 없고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그걸 이제 저희는 ERP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ERP로 이제 숫자를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고 거기 직접 가지 않아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약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가를 좀 해서 저희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얼굴을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또 소통과 협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비대면으로만 계속 있다 보면 그 신뢰 자체가 잘 쌓이지 않으니까 또 대면을 해서 술도 마시고 네, 그렇죠? 술도, 네 술도 마시고 네, 뭐 식사도 하고 네.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친해지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이나 재택 같은 걸로 네.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주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소통을 할 때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손짓 발짓 이런 걸 써가면서 하는 소통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협업을 할 땐 오프라인 출퇴근은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온라인을 재택을 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줬던 그 협업 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것 같아요. 잘 회의록을 작성하는 노션에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지라를 통해서 업무를 트래킹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협업 툴을 썼기 때문에 그 협업이 더 좀 효과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반반 정도 잘 모두의 장점을 잘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모두가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다들 좀 협업 툴에 대해서 이해도나 이제 숙련도는 다들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의 목표일 것 같고 저희 이벤터스도 사실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들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저희도 원래는 매달 멤버들 이벤트 데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저희 회사에서 약간 이벤터스니까 좀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했어요. 약간 행사들도 많이 하고 강연들도 하고 또는 약간 등산을 간다거나 모두가 놀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게 어려웠을 때 저희도 저희 툴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약간 마피아 게임을 한다든지 약간 그림 스케치를 맞추는 걸 한다든지 약간 저희 툴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타운홀 미팅 자체도 저희가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했는데
그냥 이벤터스 사용해가지고 타운홀 미팅하자라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보다 더 잘 남겨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비즈니스 캔버스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런 경험, 뭐 리모트로 일하는 경험들을 했던 게 도움이 꽤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해외로 많이 이제 더 계속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해외랑 소통할 때 어쨌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툴들이 익숙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냥 줌에서 만나요, 구글 밋에서 만나요 이러면은 다들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시스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회의를 회사에 같은 회사에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막 회의실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편한 거는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비즈니스 캔버스가 사실 협업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이 협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수혜를 보기도 했고 네.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저희도 이제 이걸 어떻게 더 개발해 나가면은 협업하는 환경이 맞아지겠다 이런 거를 저희 스스로도 많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 나온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고하거나 지시하거나 회의하거나 그다음 부서 간에 협업할 때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우리 회사만의 룰을 잘 정해놓는다면 서로 어떤 협업을 하거나 그 상하 간의 그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룰을 잘 정해놓으면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룰을 잘 정해놓고 하면은 이런 협업이든 아니면 뭐 이 상황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적인 상황에서도 잘 적응을 하고 사람들 간의 그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팀으로 일하는 게 개인 혼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과 기능들을 내가 없는 기능들을 갖다가 기능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업무들은 사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미래 창업을 꿈꾸거나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미래 창업한다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창업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하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가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내 마음, 나의 그릇을 넓힐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 그릇을 저는 새 그릇이란 표현을 하거든요. 새 그릇을 넓히려면은 엄청 뜨거운데 넣었다 빼고 때리고 해서 계속 넓히려면 아프잖아요. 힘도 들고 땀도 나고 그 말이 뭐냐면은 더 그릇을 넓혀야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다는 뜻인데 항상 모든 일이 안 된다, 매출이 안 오른다,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나간다. 뭐 개발이 늦어진다 하면은 모든 원인을 스스로 찾고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저 가다 보면 사람과의 공감이 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프로덕트 하나가 완성돼서 이제 시장에 런칭하는 데 있어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마음속 깊이 있게 내 그릇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긍정력을 높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초긍정. 저는 되게 초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긍정력이 되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럭스로버가 잘 되는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창업가가 아니라서 제가 하는 말씀이 좀 와닿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창업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뽑은 멤버들을 잘 믿고 이끌고 지지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멤버들이 조금 더 지지해주기 때문에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멤버들을 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뽑으면 끝까지 믿어달라. 네. 이벤터스 대표님 잘 보고 계시죠? 네. 잘 믿어주세요. 네. 네. 승민님. 저는 대표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공동 창업 멤버이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팀의 성장이랑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야지 사실 특히 그 코파운더들 뭐 C레벨들 이게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욕심이랑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랑 팀을 같이 꾸리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처음에 믿을 거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서로 막 의지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팀 좋은 팀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민님 말씀도 결국 대표님이 그 네. 말씀해주신 오상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릇을 넓혀라. 예, 코파운더도 마찬가지다.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그 파운딩 하게 되셨어요? 같은 팀빌딩을 하게 돼서 창업을 같이 하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같은 스타트업을 다녔었어요. 이 스타트업 전에 다른 스타트업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이 서로 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대표님 그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막 사람들을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아 이 비전에 공감을 하고 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싫어했겠다. 네. 전에 대표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 전 네. 전 대표님은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네. 근데 뭐 그러면서 또 럭스로보에서도 그런 일이 아, 네. 스피노프에서 한 팀이 나갔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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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하면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그렇죠. 담아주셔야 돼요. 그릇을 네, 더 크게 맞아요. 하셔서 담아주셔야 돼요. 아, 그런 분들도. 거기 나갔던 친구랑 그래서 아직도 네, 제가 또 새로 창업을 한다, 회사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가도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되겠구나.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좁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혹시 마지막으로 좀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그 제가 요즘에 항상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삼성전자에 가면은 딱 동탄에 집을 살 수 있어요. 서울 강남에 집 사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인생은 불로소득과 노동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소득만으로 이제 쉽게 행복하게 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기회가 있으면 항상 도전을 하고 그런 불로소득도 같이 벌 수 있는 뭔가 스톡옵션도 많이 받고 뭔가 이런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엔 되게 두렵더라고요. 발을 한번 댔기가. 근데 발을 일단 한번 댔는 순간 백도는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생각보다 되게 더 넓은 시야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으면 꼭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약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말씀을 덧붙이자면 저도 하고 싶은 일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떠한 일도 지금 당장 해봐야지 뭔가 돌도 맞아봐야지 좀 알 수 있듯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저도 원래는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다가 스타트업에 한번 데이고 아 나는 그냥 대기업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스타트업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좋은 스타트업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조금 그걸 워딩을 좀 바꿔보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 투자? 네. 투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성장과 나의 커리어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얼라인 시켜서 투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본인이 정말 성장했을 땐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에 대한 것도 얼라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최근 스타트업 환경들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도전을 하시고 네, 실패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을 때 실패 한두 번은 네,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고 하는 실패이기 때문에 그걸 또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아 질문 네. 아 그럼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네요. 네. 경쟁을 좋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협업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네. 저도 사실 약간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게 경쟁하듯이 협업을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지만 내가 이걸 더 잘 찾아와가지고 내가 제일 약간 반짝반짝 빛나면서 발표해 볼게 라는 경쟁하듯이 협업을 하면 사실 협업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물이 좋을 수 있고 네. 저는 그 일을 할 때 그 경쟁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도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협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일들을 내가 이만큼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만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예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지금 부사장으로 계세요. 근데 그 부장에서 상무로 진급하고 상무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신지 보니까 제가 그 일을 맡아보고 제가 한번 책임질게요. 안 되면은 제가 회사를 나갈게요. 제가 한번 믿고 맡겨주세요 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망해져가는 그 사업부를 잘 가지게 됐고 그 사업부에서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와서 진급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 전 되게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책임감을 내가 이 책임지고 이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지면 어떨까. 네. 저도 답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서로 인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는데 당신과 나가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우리 둘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 요거를 하고 나면 협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그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개인마다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협업을.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라는 건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 대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팀은 한 6년 된 팀이에요. 6년 된 팀인데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과 제일 아쉬운 일이 무엇이냐 사업하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과 빨리 헤어진 게 제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안 맞는 사람과 더 빨리 헤어질 걸 그랬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뭐 사람마다 개성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업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향적으로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 분 그런 것들은 어떤 대표님 입장이나 어떤 인사 조직에서 좀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다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줌을 포함한 비대면 협업 솔루션들의 등장으로 오히려 더 높은 효율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 좀 전에 얘기하면서 대답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비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회사 모두. 네. 네, 질문이 이 정도면 네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걸로 네, 그 협업 토크쇼에 대해서 마무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강연을 해주신 황희철 본부장님, 오상원 대표님, 이승민 디자이너님, 차혜선 마케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CS 스타트업 포럼 데이 1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잠시 후 마지막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강연이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이자 ICS의 후원사이신 드림플러스의 특별 강연인데요. 드림플러스는 연결을 기반으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와 희망, 꿈을 제공하는 한화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브랜드입니다. 드림플러스의 센터장님이신 조정현 연사님을 잠시 뒤 모셔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장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공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드림플러스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개방형 혁신이랑 컴퍼니 빌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넥팅 드림스라는 거는 드림플러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결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꿈을 제공하는 하나생명의 오픈 이노베이션 브랜드가 드림플러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간적으로 보면은 드림플러스 센터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핀테크 센터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남에 강남 센터가 있습니다. 핀테크 센터는 핀테크 중심의 일종의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지원하고 있는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주는 공간이고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강남 센터는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처럼 공유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협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의 글로벌 오피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림플러스는 지금까지 스타트업들의 지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 활동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 먼저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었고 큰 역할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에 있는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과 스타트업들 간의 그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싶은 신사업들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의 이네이블러가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통해서 확장이 될 때까지 역할들을 드림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앙트레프레너십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룹들이 CSR 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 1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체계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빌딩부터 시작해서 사업화 지원, 그리고 소셜 임팩트 창출에 이르기까지 창업가 커뮤니티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창업 커뮤니티에 대한 강화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해시드와 같이 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트캠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거나 혹은 창업에 대한 그 필요한 스킬들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신사업 영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이거는 그 이후에 사이버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 기반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학교들과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 기반의 공간들을 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창업에 대한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조만간 드림플러스 혹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공간들을 학교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과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은 원래 드림플러스가 했었던 활동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저희는 컴퍼니 빌딩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뭐 앞단에서 VC나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지만 일반적으로 VC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은 있습니다. 즉 스테이지별로 VC들이 투여할 수 있는 리소스는 제한되어져 있고요. 펀드의 특성상 운영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리소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초기 시작부터 팔로우원 그리고 그로스 상태까지 계속해서 캐피탈 인젝션을 하면서 컴퍼니 빌딩을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캐피탈 인젝션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페이어로서 역할들이나 혹은 휴먼 리소스에 대한 제공 같은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컴퍼니 빌딩의 사례로 저희는 록시드랩스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핵심을 말씀드리면 대충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이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라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사업들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은 전략적 투자, 한쪽은 매출 등의 페이어로프의 역할, 그리고 휴먼 리소스 등의 필요한 리소스들에 대한 부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저희가 역시 조만간 해외에 있는 조인트 벤처 또는 해외 신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성공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럼 너네들은 대체 이런 활동들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그 밸류체인상 두 가지의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영업 쪽인 거고 다른 하나는 투자라는 축인데, 저희는 전략적 투자가 기존에 있던 재무적 투자들보다 훨씬 수익이 높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저희 본업들의 경쟁력들을 강화를 하고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재생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익들을 발생시켜야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수익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에 약간 뭐를 했고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드림플러스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여기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는 뭐 최근에 뭐 지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의 사업 모델을 보시면 아실 텐데 모 회사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사업을 스핀오프해서 신사업의 지분 가치를 높이면서 모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사실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바 리퍼블리카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은 이런 형태의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본업들을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 신사업의 스핀오프를 통해서 저희 본체의 가치를 높이려는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IC 체계가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캡사 인젝션이나 휴먼 리소스들의 부여나 혹은 판매처로서의 페이어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고요. 다만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소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오픈 이노베이션 중심은 우리가 하려는 신사업들을 스타트업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CIC라는 거는 인하우스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앙트레프리너십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을 팀빌딩을 하고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그들이 상업과 비슷한 형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캐럿 손해보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캐럿 손해보험의 그 주주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알토푸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랑 SKT도 들어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소스상의 불리함이나 혹은 무언가 아쉬운 게 없다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은 형태의 비클들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유는 어디든 다 파일럿 테스트처럼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캐럿이 재무적으로 현재 성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굉장히 고정된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는 손해보험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충격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록시드랩스의 사례나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캐럿의 사례가 지금 우리 하나금융그룹이 나가려고 하는 컴퍼니 빌딩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크고 딱딱한 이야기만 좀 전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주저리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있거나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랑 같이 이런 형태의 전략들을 고민을 하든 아니면 다른 그룹 안에서 이런 형태의 전략들을 고민하든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뭐 아까 중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 모든 학교에 다 저희 사이트들을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특정 학교에서 저희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드림플러스를 운영하고 있고 드림플러스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간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현업 출신이었는데요. 공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저희 쪽에 입주해 있었던 대표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뭐 그 현재 있는 전략들에 지금 하고 있는 행사의 방향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 행사를 계속 그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보다 좀 좋은 생각이 나거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드림플러스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저희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루가 그냥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림플러스는 이제 첫 자취방 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세상에 이제 던져지는데 우리를 좀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 집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성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첫 자취방이다라고 좀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개인 사무실 간다고 하더라도 돌아봤을 때 아 처음에 내가 있었던 자취방 같은 느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파이는 드림플러스에서 사실 탄생했고요. 이곳에서 많은 팀원들을 사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많은 기회들을 얻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연, 행운 뭐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만났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거의 직후에 6개월 정도를 드림플러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의 고민이나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드림플러스한테 연락을 드리면 잘 도와주셔서 뭔가 늘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캠핑을 다니는데요. 캠핑을 가면 그 풀들이 많이 올라오는 땅이 있고 올라오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땅들은 대체적으로 기름지고 수분이 많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풀들이 많이 자라요. 저희에게 드림플러스는 되게 좋은 토양인 것 같고요. 여기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저희도 생활 편의나 이런 것들도 높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시는 곳이 아닌가. 네, 사실 공유 오피스는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공간이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은 사실 그렇게 뭐 저렴하게 입주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프리웨이나 A를 받은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고 싶은 공간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커뮤니티 빌딩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창업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서 성장해서 이 안에 들어오고 다시 이 안에서 방금 전에 이제 그 대담할 때 보셨던 럭스로보의 오상훈 대표처럼 프리 IPO를 하시고 IPO를 하시고 뭐 그렇게 성장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롤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이승건 대표나 김수라 대표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파운더들의 많은 도전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정도고요.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장 조정현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이시스트 스타트업 포럼 데이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세션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있을 스타트업 자연선택설 세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구범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